안녕하세요, 달팽이입니다. 오늘은 문구점 생크림 슬라임 섞기 해봤어요. 그럼 광고 보고 가시죠. 역시 영화의 팝콘이 최고지. 아직도 영화 볼 때 팝콘 드시나요? 알라딘, 너 뭘 모르는구나. 요즘에 숯떡이 대세라고. 뉴뉴뉴뉴 밀레니엄 시대 핫 간식 숯떡. 영양 만점 추억의 간식. 출출함을 달래줄 한 끼 식사라도 오케이. 이야, 진짜 숯떡이 숙덕숙덕하네. 지금 바로 추억을 주문하세요. 자, 일단 노란색, 파란색, 초코색, 초록색, 분홍색, 연노랑색. 이 상태도 예쁘다. 뭔가 팝아트 같고. 아니네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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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제가 또 쑥떡을 진짜 좋아하는데 나쁘지 않은 색 같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부드러워졌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글리세린을 넣어보겠습니다. 부드러워지라고 글리세린을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하니까 진짜 꿀떡 만지는 것 같아요. 꿀떡. 진짜 되게 고급진? 손도 안 아프고 촉감도 진짜 좋고. 조금만 더 부드러워도 될 것 같으니까 글리세린을 살짝만 더 넣어줄까 봐요. 와우, 딱 좋습니다. 지금 향은 향 진짜 좋아요. 이게 약간 아까 초코향도 있었고 했는데 확실히 이상한 나라의 생크림 향이 가장 많이 나요. 근데 약간 그 초코향도 납니다. 그리고 느낌이 너무 좋아져서 손이 안 아픈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투명 치즈몬을 넣어본 건데요. 투명 치즈몬이 들어가면 더 느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원래 상태의 생크림 슬라임이 되었다고 할까요? 좀 탱탱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생크림 슬라임에 글리세린만 넣은 게 더 좋더라고요. 오늘 준비한 생크림 슬라임 섞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.